박상원 UNR 컨설팅 대표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취재 기자의 보도로도 쭉 들었는데 이게 이제 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지금 제일 관심사인 것 같아요. 지난해 네, 9.21 대책 이후 이제 공급 확대로 전환됐는데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 실질적으로 뭐 지금 대출 규제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예. 앞으로 하반기에도 대출에 대한 규제가 풀릴 기미가 없을 뿐더러 뭐 오늘 뭐 신도시까지 두 곳까지 추가로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집값이 뭐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향 안정세면 뭐 전세값이나 뭐 매매가나 이런 게 서울에서나 이런 데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피부로 실감이 돼야 되는데 전혀 네. 실감이 되지 뭐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집값이 이제 비싸기 때문에 네.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피부에 닿지가 않습니다. 예. 전세 가격도 예. 정말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은. 예. 전세 금액 총액이 워낙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피부에 이제 닿지는 않는데요. 예. 아무튼 이번에 이제 공급되는 게 아무래도 수도권의 그 서울하고 수도권의 중간 지점이죠. 1, 2km 지점이기 때문에 예. 공공택지가 3,300제곱미터당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의 이제 분양이 된다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직장인들이라든지 아무래도 서민들이 좀 이제 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입지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가장 좀 제가 느끼기에 문제라고 좀 생각되는 게 공급이 너무 많지 않아요? 이러다가 나중에 김현미 장관 욕 엄청 먹는 거 아닙니까? 너무 물량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요. 네. 지금 뭐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민간 택지에서 이제 분양하는 단지들도 지금 지난해 9.13 대책 이후로. 네.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예, 예. 지금 뭐 입지 좋은 곳에도 지금 뭐 미분양이 나오고 있고 뭐 수도권의 그 인근에 지난해 발표됐던 신도시 인근 쪽에 뭐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미분양이 지금 발생이 되고 예,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지금 문제는 약간 걱정스러운 게 그 예. 민간 택지에서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계획도 이제 계속 이제 그 발표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다주택제에 대한 규제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도 전반적으로 지금 다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입주 시점에 그 실제적으로 이제 그 또 잔금을 또 못 치른다든가 예. 많다 보면 예. 집이도 안 팔리지 않습니까?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예, 여러 예. 부분이 또 이제 생길 수가 있고 예. 이제 문제는 이제 뭐 광역 교통 시설인데요. 예. 이번에도 발표된 거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광역 교통 시설에 대한 게 이제 같이 이제 그 발표가 됐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1기나 2기 신도시 중에서 김포라든지 뭐 동탄 신도시라든지 예. 입주민들을 말을 들어보면은 그 발표할 당시만 해도 상당히 그 청사진이 좋았습니다. 예, 그렇죠. 청사진인데 예. 지금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예. 기존에 뭐 이미 조성된 신도시도 현재 그 내팽개친 상태인데 예. 새롭게 이제 그 조성될 이번에 발표된 신도시에 여러 가지 뭐 광교통 세계가 이제 청사진 나왔는데 과연 뭐 절차도 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예.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사실 계획대로 되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GTX A 노선 같은 경우도 지난해 연말에 이미 착공을 했다고 발표는 됐지만 예. 실제로는 뭐 이제 실시 계획도 이제 떨어지지 않은 상태고 마무리 되지도 않고 이제 공사도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아무 정부에서는 2028년 전으로 해서 입주가 된다고는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은. 현재 건설업계에서도 이제 주 52시간 근무가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시 계획대로 광역교통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입주가 되게 되면은 상당히 또 그 분양 받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또 고통이 좀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예. 예.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예. 해보면요, 대표님. 네. 그러니까 지금 2기 신도시도 지금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데 3기 네.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 공급 과잉을
지금 이 우려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궁금한 게 예. 동탄도 언급하시고 뭐 김포도 언급하시고 그랬지만은 네. 여기에서 지어갖고 광화문 이 도심까지 아무리 빨리 온다고 해도 지금 1시간 반을 잡아야 돼요. 출근 시간에. 누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집을. 웬만하면 네. 다 도심에 직장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GTX니 뭐니 이거 언제 돼요? 제가 네. 보니까 서울 도심에 어디 리모델링을 하든지 재건축을 해서 뭐 저기 늘리지 않는 이상 이런 데 많이 지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게 이제 사당역하고 창동하고 이제 왕십리역 발표됐는데요. 예,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수도권 쪽에 예. 안산, 뭐 용인, 구성, 안양, 인덕원 이렇게 발표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예. 이 일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뭐 지하철 역세권 역세권이기 때문에 뭐 가능하겠지만은 또 문제는 뭐냐면은 광역 교통도 교통이지만은 한 출퇴근을 할 수 이게 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근무 환경이 현재 이제 이 서울 도심에 이제 업무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도심이 환경 같은 이런 예. 이런 그 업무 시설 단지가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단지가 이제 조성이 돼야 되는데요. 예. 오늘 발표된 걸로 봤을 때는 뭐 업무 시설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뭐 직주 근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배드타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사당이니 어디니 뭐 이런 데 택지 공급하고 뭐 이런다는데 이거요 웬만한 사람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여기 집 사거나 뭐 하려면. 예, 이거 예. 여기 뭐 어지간한 돈 가지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서울지역은 예. 또 워낙 또 비싸기 예. 때문에요. 그 예. 아주 뭐 이제 어느 정도 중산층으로 돼야지 이제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네. 지금 뭐 3기 신도시가 이렇게 돼갖고 했을 때 뭐 일반 우리 뭐 신혼부부라든지 서민들이 네. 좀 이렇게 희망을 갖고 내 집 마련에 대해 그래서 뭐 이런 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위화감만 조성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이리저리 여쭤봤고요. 예. 네. 하여튼 뭐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말씀하십시오. 그 외곽보다는 예. 그 도심 지역을 계속 그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예, 예. 자꾸 공급을 해줘야지 그 직주 근접도 되고 예, 맞습니다. 그 직장인들도 이제 실제적으로 교통비도 이제 적게 들고 예. 서민들한테 좋은 거거든요. 예, 근데 자꾸 이제 그게 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도심에다 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이제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 되는데 예. 서울시의 그 용적률이라든지 뭐 총수 제한도 있고 또 이제 예. 서울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열켜져 있는데요. 아, 서울시하고 또 풀어야 되는군요, 그런 건. 그렇죠. 예. 싱가포르, 홍콩 가면 이제 도심에 그러니까요.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다 서민들이 많이 살거든요. 예. 진짜 서울은 너무 건물이 낮아요. 제가 봐도. 예, 뉴욕이나 이런 데 비하면 좀 예, 예. 높이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예. 박원순 시장은 선거만 생각하시나. 왜 이런 걸 안 풀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박상원 UNR 컨설팅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